갓 태어난 새끼들은 서로 뭉쳐있길 좋아하지요. 두 마리였던 새끼는 어느새 세 마리가 되고 그리고 또 여섯 마리로 욱진이의 간절한 바람대로 아홉 마리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방울씨. 어머나,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잘 아시면서 방울씨 사랑한다니까요. 딱 한 번만 더 만나줘요. 됐네요. 이제 애들만 보고 살 거야. 튼튼이의 구애는 언제쯤 받아들여질까요? 그동안 새끼들도 많이 컸을 텐데. 그럼요. 아, 그놈들 얼마나 잘 먹고 또 잘 사는지. 어머나,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쵸, 우리도 이제 어른 다 됐어요. 난 어른 되기 무서운데. 육진, 너 손 씻었어? 나 씻었어. 그래? 미안해. 아이고, 맛있게도 먹는다. 여럿이다 보니 형제들에게 밀려 미처 못 먹을 땐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 한대요. 난 목욕도 할 줄 아는데. 근데 나 목욕하는 거 다 봤어요. 이렇게 목욕하며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줘야 하지요. 이번엔 누구 차례였더라? 미안하지만 얘한테 양보해야겠다. 지금 허물을 벗고 있는 중이거든. 으쨔, 후이 안 되네.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조용. 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 목욕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물속에서 몸을 풀리면 잘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허물이 벗겨졌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탈피를 했어요. 꼬마 도마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죠. 어때요, 내 모습? 이만하면 장동건도 조인성도 모두 부러워할걸요. 와, 멋지다. 장동건은 몰라도 동생들은 부러워한다, 얘. 이렇게 탈피를 할수록 점점 색상이 예쁘게 자리 잡혀가지요. 물론 키도 크고 덩치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덥고 따뜻해? 덥고 따뜻해? 옥진아, 빨리빨리 빨리 서둘러줘. 아니, 오늘 덥다면서 그건 핫팩 아니야? 뜨거워. 추워요. 아, 외출하려는 거구나. 집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등을 켜줘야 하듯 외출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지요.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다. 난 엑스라지 사이즈로 바꿔줘. 얼른. 오늘의 목적지는 육지 화이팅! 자리대로 왔어. 욱진이 형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욱진이는 어린이 야구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긴장했나? 우와, 괜찮아. 그래, 난 방울씨한테 맨날 차이고도 산다, 뭐. 좀 떨어져, 욱진아. 아이고야, 웬 형아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넣어보고 싶다고 모인 거잖아. 욱빈이가 그동안 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그래, 욱진아? 드래곤과 욱진아, 네가 어때? 우와! 엄마 나 키워줘. 알았어. 그래. 너 얼마나 사요? 얼굴도
하루에 한 번씩. 딱 한 번에 완전 지금. 오늘 하루 이겼으면 어떻고 졌으면 또 어때요? 비어디드 드래곤 덕분에 아주 신이 났는데요, 뭐. 나 잘했어요? 지난 12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썽 없이 잘 자라줬지요. 앞으로 또 여러 번 허물을 벗어야 하지만 그 정도는 뭐 잘 해내리라고 믿어요. 우리 건강하게 또 만나자. 10살 인생 최대의 도전. 소중한 내 친구 동물이기 다음 주에는 노그쇼에 출전하기 위한 현수와 폴리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잘하는 것만은 팔방미인 현수지만 어쩐지 폴리를 대하는 것만은 어설프고 폴리 역시 천방지축 어린 강아지일 뿐. 과연 이들은 무사히 노그쇼를 마칠 수 있을까요?